안녕하십니까. 서우파입니다. 이번에는 팰리세이드 인스피레이션. 자, 그간 원톤 얘기입니다. 결국은 제목처럼 팰리세이드의 상업 풀옵션급으로 뽑으려면 자, 지금은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너무 팰리세이드 관련으로 우려먹으니까 죄송합니다. 근데 이번이 마지막으로 이왕 뽑는 거 확실하게 뽑아볼 것 싶어서 얘기를 해봅니다. 자, 저같이 이제 깡통, 팰리세이드 깡통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 괜찮아요. 뭐 저는 어차피 신차를 뽑기보다는 한 1년 정도 지나서 초기 가격 좀 하락 반영이 된 팰리세이드 한 1년 정도 된 중고를 구입을 할 예정이고, 내년 말 2.2 디젤, 그 다음에 듀얼 와이드 선루프, 그 다음에 223 구조. 그래서 요 정도만으로 된 구성으로 아마 내년에 말에 구입을 할것 같습니다. 여튼 그렇고,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 상호 풀업을 구입하시려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제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산타페 TM 같은 경우 이제 이것 때문에 말이 너무 많았죠. 뭐냐면 훨씬 더 높은 등급, 훨씬 더 높다고 하면 좀 그렇긴 한데, 여튼 인스피레이션이라는 게 나오면서 원톤으로 진짜 간지나게 차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게 솔직히 뭐 아직 1년도 안 됐는데 기존에 초기 때는 없던 그런 라인업이 나오면서 진짜 처음에 이제 신차로 풀업을 뽑은 분들은 뭐지?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완전 붕 떠버린 거예요. 사실 그런 게 있잖아요. 이제 차살때 보시면 저처럼 깡통만 선호하는 사람들이 있고, 반대로 진짜 차는 풀업이다라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진짜 다른 생각 없이 무조건 차가 나오면 풀업으로 뽑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소비자들이 있다 보니까 더 좋은 풀업이 나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타페 TN 같은 경우에도 인스피레이션 라인업 보면 진짜 예뻐요. 특히 이제 뭐 기능적인 부분이나 그런 거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 원톤. 그러니까 이제 그걸 뭐라고 그러죠? 이제 머드가드도 있고, 머드가드 외에도 하단 부분에 이제 플라스틱 형태로 따로 이제 라인이 있잖아요. 그것도 어차피 머드가드라고 보긴 봐야 되죠. 여튼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제 SUV도 보면 하단 부분은 플라스틱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는, 휠하우스부터 시작해서 다 플라스틱으로 둘러져 있죠. 그 이유는 그걸 거예요. 아무래도 SUV가 상대적으로 좀 거친 도로를 달리고, 그래서 돌멩이 같은 것좀 튀고 뭐 그런 거 튀면 상대적으로 일반 페인트 도장보다는 그런 식으로 이제 일반적인 좀 플라스틱 형태의 그런 부분이어야지 좀뭐 기스가 나도 덜 아쉬움이 있고, 그 다음에 기스 나도 쉽게 제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진흙이나 어떤 흙 같은 거 돌멩이가 튀어도 그 기스들이 뭐 도장면에서는 영향을 많이 주지만, 그런 플라스틱 형태로 되어 있으면 상대적으로 좀 덜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제 전통적인 SUV는 당연히 하단 부분이 이렇게 둘러져 있죠. 근데 미국에서 나왔다고 봐야죠. 미국에서 이제 소위 말하는 도심형 SUV들. 그러니까 진흙을 달리지 않는, 아니, 죄송합니다. 진흙이나 흙길, 막, 산악, 이런 곳을 달리지 않는 도심형 SUV가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러니까 대도시 위주만 달리는 SUV가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나온 게 원톤. 그러니까 굳이 하단에 머드가드나 혹은, 그러니까 디자인 요소를 해하는, 외부에서 보면 익스테리어에서 디자인, 멋진 디자인을 해하는 부분들. 하지만 그게 있어야 되는 이유는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어떤 기능적인 부분인데, 이제 도심 위주로 달리는 SUV는 그게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단에 그 디자인을 해야 하는 어떤 플라스틱 라인이 하단에 쭉 있다든지, 혹은 머드가드가 좀 거대하게 있다든지, 이런 건 사실 필요가 없는 부분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북미 위주에서 나오는 대형 SUV들 중에서도 이제 하단에 그런 것들이 없이 그냥 깔끔하게 원톤 위아래가 그냥 하나로 다 도색이 되어 버린 그런 차량들이 북미에서는 이미 많이 유행을 했죠. 우리 소렌토 같은 거 있잖아요. 소렌토나 이전 차량들도 보면, 소렌토 기아 차량들을 보면 이미 북미에서 나오는 건 소렌토도 그냥 원톤으로 나오니까 되게 깔끔하게 예쁘게 나오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산타페나 죄송합니다. 현대나 기아의 북미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메인으로 많이 걸려 있는 게그 소렌토나 얘들의 원톤 차량이에요. 원톤으로 완전 깔끔하게 멋져요. 그리고 원톤이 되면, 그러니까 산타페 인스피레이션처럼 이렇게 하단 부분에
플라스틱 어떤 그런 마감 없이 그냥 원톤으로 그냥 다 되어 있으면 일단 멋진 게 뭐냐면 차가 위아래로 훨씬 커 보여요. 위아래 좌우, 그러니까 전체적인 하나의 덩어리가 훨씬 면적이 넓다 보니까 하단도 다 똑같은 색으로 통일되어 있다 보니까 차량 전체가 굉장히 커 보여요. 여러분들이 이제 에스컬레이터를 타보면 실제 생각보다는 좀 작다는 느낌을 느끼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에스컬레이터 있잖아요. 그 캐딜락 에스컬레이터. 근데 와, 우리가 느끼는 진짜 물론 에스컬레이터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차예요. 롱바디 같은 경우에는 그 EQ 900보다 더큰 굉장히 롱바 큰 차예요. 큰 차인데 생각보다 그게 이제 숏바디 같은 경우에는 타면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다는 느낌이 들어요. 물론 롱바디는 크긴 하지만 그러니까 실내를 타면 생각보다 크지 않다? 이게 뭐지? 이런 느낌을 받는 게 있는데 그게 이유가 뭐냐면 실제 크기보다 우리가 너무 크게 느낀다라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겉에서 보면 이게 원톤으로 그냥 검정색들 보면 진짜 개간지나게 그냥 전체가 다 검은 검정색으로 그냥 되어 있잖아요. 하단에 특별히 뭐 플라스틱 마감이나 이런 거 그냥 없이 일반적인 전통적인 SUV랑은 다르게 그냥 완전 박스로 그냥 한 가지 색으로 통일해서 발라버리니까 굉장히 큰 차라는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큰 차라는 선입견이 있었던 거죠. 그런 선입견, 엄청나게 큰 차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다가 실제 캐딜락 에스컬레이더의 롱바디를 타도 그렇고 숏바디 타면 확 체감이 돼요. 생각보다 안 크네. 생각보다 그렇게 넓은 건 아니네. 이런 느낌이 확 오는 거예요. 물론 크긴 커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던 그 선입견 있잖아요. 진짜 거대한 SUV다. 완전 풀사이즈 SUV라는 생각을 했지만 아닌 거죠. 그렇게 느끼는 이유가 겉에서 보이는 그게 우리나라에서 기존에는 SUV라고 하면 전통적인 그 디자인의 틀을 따르기 때문에 아무래도 하단에 플라스틱 부분들이 따로 있고 그러면 상대적으로 차가 실제 사이즈보다는 좀 작게 보여졌고 그러면 아, 이게 상대적으로 좀 크지 않다라는 느낌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과는 다르게 북미의 어떤 도심형 SUV 스타일로 이제 특별히 하단에 그런 SUV 기능들, SUV, 전통적인 SUV들이 가지고 있던 그 디자인 요소를 빼버리고 원톤으로 바르니까 거대하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보던 것과 비교해서 거대하다라고 선입견을 가졌던 거죠. 산타페 TM 인스피레이션도 우리가 와, 멋지다. 느낌 다르다. 똑같은 산타페 TM인데 다르다라는 느끼는 이유는 기존과 다르게 이제 북미 스타일의 도심형 SUV 스타일을 이제 본격적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 느낌 다르다. 간지난다. 멋지다라는 느낌을 우리가 확 받잖아요. 이걸 더 극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게 바로 현대 팰리세이드라는 겁니다. 이건 더큰 풀사이즈, 미국 기준의 풀사이즈 SUV라고 할 수는 없지만, 우리 기준으로는, 적어도 우리 기준으로 본다면 이건 풀사이즈 SUV라고 봐야 돼요. 우리나라 전 SUV 사이즈 기준으로 본다면. 그러니까, 와, 이렇게 거대한 SUV인데, 문제는 아직 실제 다 공개가 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이게 원톤으로 처리가 되는 게 혹시 옵션으로 가능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이제 풀리는 스파이샷들 보면, 아니면 이미 이제, 디자인은 공개됐으니까 다 까놓고 다니긴 해요. 근데 얘들을 보면 국내에서는 아직 원톤, 그러니까 산타페 TM 인스피레이션처럼 원톤으로 다 칠해진 하단 부분까지 다 색이 통일된 형태는 지금 안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단은 이제 소위 플라스틱 마감, 좀 다른 마감으로 된 디자인들이 보여지고 있어요. 근데 이건 솔직히 좀 싼티 나거든요. 특히 우리가 산타페 TM 인스피레이션을 경험 안 했으면 괜찮은데 경험을 했잖아요, 이미. 저렇게 원톤으로 해놓으면 간지가 더 난다라는 걸 경험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팰리세이드의 그 투톤으로 된, 그러니까 하단에 그 디자인이 다른 부분이 있는 전통적인 SUV 스타일을 보니까 아쉬운 거예요. 근데 그러면 아예 없으면 괜찮아. 아예 없으면 사도 괜찮은데 우리가 북미에 공개된 걸 보면 스파이샷을 보면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그 자주색 빛깔의 아마 그게 사진 촬영용으로도 쓰였던 것 같아요. 근데 자주색 빛깔의 그 팰리세이드를 보면 하단에 원톤이에요. 다 그냥 하단에 플라스틱 부분 없이 다 원톤으로 되어 있어. 그 다음에 그게 아마 그 차인 것 같은데 그게 그 모터쇼에서도 전시가 됐던 것 같거든요. 그게 원톤이잖아요. 실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단에 플라스틱 있는 것보다 원톤으로 된게 훨씬 팰리세이드가 커 보이고 멋져요, 디자인이. 그러니까
분명한 건 언젠가 만약에 초기에 원톤을 선택을 할 수 있다면 사진 계약 이제 실제 공개가 되고 옵션표에서 원톤을 선택을 할 수 있다면 괜찮은데 만약에 원톤을 선택할 수 없다면 그건 산타페 TM과 유사하게 흐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초반에 판매량 최대한 끌어올리고 이게 어느 정도 좀 이제 정리가 되고 쭉 내려가는 시점에 다시 인스피레이션이 나오면서 산타페 TM의 어떤 이슈를 불러 모았던 것처럼 팰리세이드도 비슷하게 가지 않을까. 처음에는 이게 선택 불가능했다가 그 다음에 어느 정도 판매량 초기 판매량이 쭉 소진되고 난 다음에는 다시 팰리세이드 인스피레이션이라는 새로운 라인업이 하나 나오면서 그런 식으로 이끌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요. 이걸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북미에서는 이제 옵션으로 그 풀 LCD 계기판을 선택을 할 수 있다고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옵션 폰을 보면 그러면 이게 풀 LCD가 어떤 식으로 그 K9 보면 이제 깜빡이 켜면 좌우 후면을 보여주는 게 있잖아요. 사각을. 물론 근데 지금 팰리세이드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르긴 해요. 그러니까 후면에 뭐랄까 사각을 보여준다라는 표시인 것 같은데 여튼 계기판 안쪽에 좌우 이렇게 나눠져 있고 그 시그널 그러니까 시그널 램프를 어느 쪽으로 켜느냐에 따라서 그쪽 방향의 후면을 보여주는 기능이 지금 북미에서는 이미 홈페이지에서 안내가 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풀 LCD 그 계기판도 언젠가는 들어갈 건데 적어도 국내에 현재 나와 있는 옵션 표를 보면 그게 없어요. 물론 이게 또 옵션으로 추가로 나중에 공개가 되고 나서 선택을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지금 옵션표에는 그게 없어요. 다시 말하면 북미에는 원톤도 있고 그 다음에 풀 LCD 계기판도 있고 근데 이게 국내에서는 아직 지금 사전에 나와 있는 것에서는 없거든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언젠가 국내에도 원톤 형태로 뭐 팰리세이드 인스피레이션이 나오고 거기에 계기판도 풀 LCD로 장착될 수 있다는 거죠. 즉, 더 상급 라인업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즉,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얘기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필리세이드의 깡통, 저처럼 깡통을 원하는 분들은 사실 지금 사전 계약해도 괜찮고 초기에 사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뭐 2.2 디젤 깡통에 18인치, 그 다음에 2.33으로 7인승 구성으로 원하는 분들은 거기에 썬루프만 넣고 탄다면 저 같은 사람들은 괜찮아요. 지금 깡통으로. 어차피 원톤 나와도 그거 그 낮은 등급에서는 선택을 못할 확률이 높으니까 풀 LCD도 당연하죠. 그거 굉장히 비싼 옵션이 될 건데 그거 저 같은 애들은 당연히 못 넣는 거예요. 근데 저 같은 애들 말고 풀 옵션을 사시려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근데 산타페 프로 죄송합니다. 펠리세이드 풀 옵션을 사시려는 분들은 지금 사전 계약을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물론 언제 나올지는 몰라요. 언제 나올지는 누구도 장담을 할 수 없지만 적어도 산타페 TM의 사례를 본다면 조금 지나고 판매량이 조금 감소할 시점이 되면 펠리세이드 인스피레이션이라는 등급으로 해서 원톤의 프레시 계기판까지 들어간 더 좋은 형태의 어떤 연식 변경 때 다른 개선형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는 거예요. 산타페 TM 때 우리가 경험을 했잖아요. 그래서 산타페 TM이 기존에 초기에 프로 뽑으셨던 분들이 되게 많이 분노를 하셨잖아요. 근데 이게 비슷하게 나올지도 모른다는 거죠. 적어도 지금 상황을 본다면 그래서 정리하면 깡통을 사실 분들은 저처럼 그냥 사셔도 돼요. 그냥 생각 없이 그냥 깡통 라인업을 사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뭐 상위 등급 옵션과는 뭐 상관없어요.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근데 팰리세이드 프로를 사시려는 분들이라면 지금 당장 차가 바로 필요하다 이런 게 아니시라면 그렇게 지금 타시는 차가 크게 뭐 아쉬움이 없다면 한 1년 정도는 타보시는 게 어떠실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톤, 그러니까 하단까지 다 칠해진 원톤 스타일 그것만 해도 솔직히 차가 굉장히 커 보이고 훨씬 더 간지가 나요. 진짜 솔직히 원톤 차단 레인지로버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레인지로버가 간지 나는 이유가 그냥 얘들은 아예 SUV의 그 특유의 그거 없잖아요. 하단에 플라스틱 없이 그냥 무조건 원톤형 원톤 도시형 SUV 스타일로 나오다 보니까 레인지로버는 그냥 보면 차가 간지가 나는 이유가 그거예요. 전통적인 SUV 스타일 그냥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간지가 나는데 펠리세이드도 그렇게 나오면 굉장히 간지가 나올 거예요. 특히 큰 차들이 그렇게 하면 더 간지가 나거든요. 그래서 훨씬 더 외부 그러니까 뭐 간지가 밥 먹여주나 라고 하실 수 있지만 아니 디자인적으로 더 좋으면 좋잖아요.
여러분들이 산타페 원톤 보시면 아시겠지만 솔직히 간지 나거든요. 흰색으로 뽑아놓으면 진짜 멋져요. 그것처럼 더 간지가 날 수 있는 요소가 있고 그 다음에 실내 계기판에서도 풀 LCD로 더 멋진 차량이 분명히 나올 거란 말이죠. 아니면 그게 연식 변경에 들어갈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프로 뽑는 분들이 한 1년 언제가 그게 들어갈지 모르지만 만약에 한 1년 뒤에 그게 나와버리면 1년 만에 난 풀업을 뽑았는데 내게 너무 기능적으로 구형이 돼버렸다. 그러니까 외관이 디자인적으로도 그렇고 혹은 계기판, 풀LCD 계기판도 그렇고 기능적이나 디자인 면에서 너무 구형 티가 나버리면 깡통, 저같이 깡통 뽑는 사람들은 상관없는데 비싼 풀 옵션 뽑는 분들은 와 내가 지금 샀으면 저거 살 수 있는데 비슷한 가격에 이렇게 후회가 되실 거란 말이죠. 그게 한 1년 만에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산타페 TM의 사례를 보면. 그래서 지금 타는 차가 아쉬움이 없는 분들은 한 1년 정도는 기다려보시는 게 어떠실까? 프로 뽑으시려는 분들은 그 얘기를 지금 드리고 싶은 겁니다. 깡통 뽑는 분들은 고민하실 필요 없이 그냥 뽑으시면 돼요. 감사합니다.